레인지 로버 스포츠 차량입니다. 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커버가 여기까지 다쭉 순정 커버예요. 모니터가 있고 좌우 터치 패드가 있죠. 자, 지금부터 레인지 로버 너무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깨끗해요. 먼지 하나 없으면 되시죠. 차 안에 깨끗한 레인지 로버 스포츠 차량을 10.25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해 볼게요. 오늘은 디지털 공조도 시공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가죽 커버 탈거했습니다. 순정 모니터 오디오도 탈거해 볼게요. 네, 커버, 그 다음에 여기 비상등에 있는 스위치 이 부분도 빠질 거고요. 모니터도 탈거할 거예요. 이게 앰비언트가 되어 있어서 조심히 탈거하고 있습니다. 순정 모니터 좌우에 있는 이 터치패드 탈거했어요. 이제 이만큼이 넓어지는 거예요. 순정 모니터 터치 방향이 세로네요. 그죠? 위에. 그 다음에 여기 버튼도 탈거했어요. 순정 모니터에서 부품 분리해서 부품 다 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립했어요. 준비된 안드로이드 모니터랑 조립이 되는 거죠. 자, 준비됐습니다. 나머지도 조립해 볼게요.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배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있는 캡티너. 나머지 모니터 오디오 조립해 볼게요. 테스트해 볼게요. 조립했습니다. 네, 소리 잘 나는 거 확인했고요. 예, 서랍 커버 여기까지 뺐죠. 자, 앰비언트는 얘는 예전에는 이렇게 불을 쏴준 방식인데, 그 다음 버전은 이렇게 RGB 방식으로 땜, 네 가지 색깔 이렇게 땜이 되어 있으면 색깔이 고르게 균일하게 들어갑니다. 네, 지금 순정 다 연동되죠? 여기서 소스, 억스 선택하고 뭔가 미디어 재생하면 차량 스피커하고 연결이 돼요. 디지털 공조. 그러면 T맵. 주행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잘 따라오는지요? 네, 지금 안쪽으로 들어왔는데도 잘 따라오네요. 조금 더 테스트 해볼게요. 네, 잘 따라옵니다. 마무리 조립해볼게요. 네, 비상등은 여기 있어요. CD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순정 후방 카메라도 그대로 연동돼요. 판매점에서 2등이 한꺼번에 103건 당첨되면서 온라인이 온종일 떠들썩했는데요. 이와 함께 어플 두 가지 쓰는 거는 이렇게 드래그 회색 반 차면 손 놓고 같은 아이디의 누리꾼이 5년간 네, 329번 여기 볼륨 당첨됐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디지털 공조 한 시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글쓴이는 준 별별 숫자 형식의 아이디가 지난 2018년 1월 21일부터 5년간 모두 329회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합니다. 네, 이렇게 이 아주 잘 숫자는 되고 있습니다. 500m와 은평구청 전체 입구에서 커버 6번역 방향 조립한 다음에 우회전입니다. 마지막 촬영해 볼게요. 전자복권으로 매주 적게는 10만 원래 이게 순정이 이런 식이 아닌데, 그죠? 약간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그 부분이 봉합이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이거 누가 이렇게 열로 뒤진 것처럼 되어 있죠. 일단 잘 띄워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순정 마감재가 탈거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종전에 마감재 탈거하는 방법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죠? 어플 두 가지 사용하는 방법은요. 박스 두개 있는 아이콘 누른 다음에 왼쪽에 사용할 어플을 드래그. 이러면 반반 사용 가능하세요. 소녀 세계를 10분만 플레이해보면 럭셔리 미소녀들을 레인지로버 스포츠 작업 다 끝났고요. 전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필요한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10.25인치 스포츠는 이 순정 이 커버가 여기까지 길게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10.25인치가 훨씬 더 순정 같아요. 이게 만약 바뀌면
이 부분이 끊어지면서 다른 마감재가 들어가니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이질감이 있다. 네. 깔끔하게 조립이 됐어요. 공조까지. 후방 카메라는 순정 다 연동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순정 시스템 부팅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조작감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전체 작업이 깔끔하게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GPS도 전용 어플로 수신 잘 되는 거 체크했어요. 지금까지 레인지로버 스포츠 안드로이드 모니터 디지털 공조 시공 전문 캡틴 홍